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314쪽 맞나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사실 뭐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요. 좀 잡다한 내용이 있고요. 좀 머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은 이제 지나갔죠. 금융론하고 투자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냥 간략간략한 단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1번에서부터 314쪽,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중요도가 좀 낮죠.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드문드문 출제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좀 볼까요? 자, 1번에 부동산 이용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부동산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된다. 이거는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토지라는 것은 이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바로 모든 부동산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용도의 다양성과 공급의 상대적 희소성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우리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 했었죠.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에서 최유효 이용이 어디서 제일 자주 등장해요? 최유효 이용이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용도 다양성이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다양성이고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요. 하나는 부증성이죠. 부증성에 의해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토지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죠.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희소성과 관련된 희소성. 그래서 이 두 가지 상대적 희소성, 부증성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에 토지 최유효 이용이란 경제적 측면에서는 집약한계가 되는 토지 이용이다. 자, 우리 집약한계, 조방한계 이런 말을 쓰죠. 집약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을 말하죠. 네, 이윤이 극대화되는 걸 집약한계 그래요. 이거보다 더 잘 이용할 수는 없는 토지 이용의 상한선을 말하고요. 조방한계는 이윤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용을 못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한계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하한선,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집약한계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져 이윤이 0이 되는 경우의 집약도를 말한다. 이게 틀렸죠. 조망한계가 이윤이 0이 되는 거고요. 집약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 있어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즉 집약도가 높을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이 되며 집약도가 낮을수록 조방적 토지 이용이 된다. 그렇죠. 다음에 2번에서는 그냥 입지잉여의 뜻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입지잉여는 이제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 보통 우리가 흔히 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좋다. 이게 입지잉여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목이 좋은 게 모든 업종에 똑같이 나타나나요? 업종에 따라 목이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죠. 그런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나오죠. 요거는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 그나마 그 스프롤 현상이 최근 10년 동안은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 근데 다시 스프롤 현상이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고요. 제가 봤을 땐 직주 분리나 직주 접근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도심의 환경 악화. 도심의 환경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고지가, 땅값이 비싸면은 싼 땅값을 찾아서, 싼 땅을 찾아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통도 발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화 현상은 뭐예요? 빈마을이 되는 거죠.
자, 빈말이 되는 것은 직주분리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직주분리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밤이 되면은 도심이 텅텅 비게 되죠. 예, 그거를 공동화라고 했으니까, 예, 그거는 빠져야 돼요. 예, 1번 틀렸죠. 다음에 직주 접근은 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다시, 예,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직장 근처로 주거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거는 교통의 발달이 여기도 나오면 안 되죠. 교통의 발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직주 분리의 원인에 나왔잖아요. 직주 접근은 교통이 채층하니까 이제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 요거는 직주 접근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직주 접근이 뭐뭐로 인하여 도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도심의 재개발로 인해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직주 접근의 결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교통의 발달은 아니죠. 교통의 채증해서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음에 직가구배 현상은 이 구배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말씀드렸었나요? 직가구배, 이 기우는 현상이죠. 제가 그제도 이 구배란 단어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구배라는 단어를 이제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만, 정부에서 순화해야 되는 일본 용어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한자를 쓰기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거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읽기를 구배라고 읽어요. 근데 걔네들은 고바이라고 읽죠. 고바이란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예, 안 들어봤다고 하는 게 유리해요, 여기서는. 예, 들어봤다고 하면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솔직히 안 들어봤고, 솔직히 젊은 쪽이다, 이 말이죠. 예, 솔직히 젊은 쪽이고, 솔직히 나이가 있는 쪽이고, 이거. 고바이. 고바이가 경사가 심하다고 할 때, 우리, 고바이가 심하다. 고바위 말고. 고바이가 심하다 그럴 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버지 세대 중에 아직은 쓸 수 있을 만한, 저도 그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잘 쓰지는 않죠. 근데 아직 구배라는 말은 많이 써요. 사실은 구배라는 말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욕실 같은데 이 욕실에 그 이제 수채 구멍으로 물이 잘 빠져 나가려면은 구배가 잘 맞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수채 구멍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이렇게 되는데 수채 구멍은 여기인데 물은 여기 고여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제 동생이 살던 아파트가 그랬어요. 수채 구멍은 여기인데 물이 여기고요. 이게 쓸어 담아야 돼. 이거를 물매라는 순우리말이 있어요. 물매라는 순우리말이 있는데 그거를 고바이, 구배라고 하면 그것도 있죠. 고바이라고 하면 그나마 일본어인데 구배라고 하면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그 직가 구배 현상이라고 아직도 이렇게 교재에 있다는 거는 부동산학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을 말해 이렇게 소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외곽으로 갈 때 처음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직가구배, 직가기울기 현상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소도시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제 물결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대도시 직가구조죠. 그래서 직가구비 현상은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직가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요거는 틀렸죠. 그리고 4번. 직가와 토지형과의 관계를 보면 직가와 토지형의 집합도 사이에는 환류의 원리가 적용된다. 환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료는 이제 영어로는 피드백을 말해요. 피드백. 요거는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걸 말해요. 집약도가 높으면 땅값은 집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높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게 돼요. 땅값이 올라가면은 그럼 땅 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돼요? 또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환류라 그래요. 또는 이제 이런 거는 많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가격이 결정되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환류라 그래요.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단어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거를 순 우리말로 대먹임 이렇게 해요. 이거 훨씬 쉽죠? 대먹임. 어떤 게 느낌이 더 쉬워요? 대먹임이 훨씬 쉽지 않나요? 순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바람직한 거죠. 우리 톨게이트를 뭐라 그래요? 나들목이라고 바꿨잖아요. 옛날엔 톨게이트라는 말 쓰지 요즘은 나들목이라고 하잖아요. 나가고 들어가고. 얼마나 그런 말들이 없었지만 순우리말로 이렇게 말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노견이라고 옛날에 했거든요. 그 저기 고속도로 이게 한 차선을 비워두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갓길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노견이라고 그랬어요. 왜 쓸데없이 일본식 표현을 써요, 그거를. 갓길, 순우리말로 얼마나 쉽고 쉬워요. 그 용어들이 쉽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순우리말로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들목, 갓길 얼마나 좋아. 스포츠 영어에도 이거 코너킥 하지 말고 구석차기 뭐 이렇게 맞잖아요. 구석차기 이걸 던져넣기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좀 어색할 뿐이지 사용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던져넣기 하면 얼마나 쉬워. 그게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먹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죠. 이게,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격 원칙이 수요 공급 원칙이라고 그래요. 가격 원칙, 부동산 가격 원칙 있죠. 수요 공급의 원칙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아무튼 그런 환류의 원리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4번은 옳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들로서는 토지의 부증성, 집가의 상승, 경영 효율의 감소가 아니고 경영 효율의 증가 또는 상승,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이제 316쪽에 4번, 부동산 이용 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일본의 스프럴 현상의 유형에서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이란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며 인접지를 점식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 말이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인데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라고 했으니까 짝이 안 맞아요. 틀렸죠. 그나마 이게 스프롤 현상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지난 10년간 한번 출제된 것이. 다음에 이번에 스프롤 현상은 주거지역 이외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스프롤 현상이 주로 이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해요. 그래서 2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집가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토지형이 조방화가 아니고 집약화가 되겠죠. 집가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조방화가 되고요.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약적 토지 이용의 과정에서 집약 한계에 도달하기 전 상태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상황에 있다. 앞에 것이 옳은 것이 있었으니까 틀렸겠지. 이렇게 하면은 학습에 향상이 없겠죠. 학력이 향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아요. 자, 이, 아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가 집약한계라 그랬잖아요.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조방한계. 이때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어때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가 되죠. 근데 이때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그래요. 근데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이런 개념이 그 추가적인 비용, 추가적인 수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바빠. 장사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장을 하나,
고용했으면 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실장 월급을 100만 원 잡으면 그 고용할 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100만 원 주더라도 돈을 그만큼 더 벌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발생한 수입과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140이에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00이에요. 그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지금까지 발생하는 것과는 별도로 한 사람 더 고용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더 할까? 하죠. 한 사람 더 할까? 그럼 한 사람 더 하면은 계속 그만큼 더 벌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예, 추가적으로 한 사람 더 고용할 때마다 비용은 똑같이 발생하죠. 추가적인 비용은 똑같아도 추가적인 수입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과 똑같은 원리예요.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이게 수익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예,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죠. 그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100이 될 때까지. 여기가 101이면은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해야죠. 만원이라도 더 벌게 되잖아요. 추가적인 수입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요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요 상태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고용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40, 여기서 추가적으로 30, 여기서 추가적으로 20, 추가적으로 10, 추가적으로 100만큼 더 벌어요. 그러지 않나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이러면은 이 사람이 번 거를 이 사람한테 얹어서 월급 줘야 이 세 사람은 똔똔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얻는 거 외에는 더 없죠. 그러면 한 사람 더 고용하면은 이윤이 90으로 줄어들어요.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요.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이제 집약한계잖아요. 집약한계에 도달하기 전 상태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는 어때요? 더 크죠.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고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 상황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게 아니고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거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들을 때 이해하고 까먹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주분리 과정에서 도시 회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 회천화 현상은 도심의 슬럼 지역 같은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중상류층이, 고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도시 회천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직주 접근 과정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침입적 토지 이용을 설명한 것이다. 그중 틀린 것은 1번에 낮은 집가 수준이나 강한 흡인력 등은 침입 활동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맞죠? 집가 수준이 낮으니까 그만큼 들어갈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입이란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개입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떤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이 싼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저 경리단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들어만 보셨나요? 서울의 경리단길에서 육군 뭐 경리단이 거기 근처에 있어서 경리단길 하는데 거기 원래는 주거지죠. 주택이 많았는데 거기 이제 하나 둘 뭐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게 이제 하나 둘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이제 그 개성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잖아요. 특색 있는 인테리어도 뭐 좀 독특하게 하고 음식도 그런 음식들을 이제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로 바뀌어요? 상업 지역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개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용도나 새로운 이용 주체가 개입되는 게 침입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침입은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으로 구분하는데 통상적인 침입은 축소적 침입이요, 확대적 침입이요. 확대적 침입이죠. 보통은 이제 집약도가 높아지죠. 그런 침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집가 수준이 낮은 곳에 침입적 이용을 함으로써 집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집가 수준이 낮은 곳에 침입적 이용을 하면은 대체로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격리 단길 뭐 이런 데가 대부분 땅값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게 사가지고 임대료를 높게 받죠. 그러면 그 세입자들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 지역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 있죠. 이게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북촌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뭐 또 망리단길, 별 게 다 이 황리단길, 경주의 황리단길, 무슨 망리단길, 리자 붙여가지고 하여튼 무슨 리단길, 이런 데가 대체로 그런 현상이 많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아무튼, 그런 이제 집값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 규제 및 원주민의 저항은 침입적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주거지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원래 그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주거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주 분리의 원인이 아닌 것은 했어요. 6번. 이거는 도심 재개발 및 공법상 규제 강화. 이러면 직주 분리가 될 수가 있죠. 다음에 도심의 고지가와 입지 경쟁의 심화. 이것도 직주 분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환경 악화와 외곽 지역의 편리성 증대. 이것도 직주 분리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방사형 도로망의 발달 및 교통 체계 개선이에요. 방사형 도로망이 발달하면은 도심으로 왔다 갔다 거리기가 더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직주 분리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 주택의 고층화와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 도심 주택의 고층화는 직주 접근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이거는 직주 분리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외곽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외곽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이제 318쪽에 부동산 개발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에서 1번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1번은 중요도가 낮고 2번부터 조금은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다만 이제 1번에 이런 용어들은 익혀두세요. 유형개발, 무형개발, 복합개발. 유형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토지 형질변경사업 있죠? 형질변경사업.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토지 형질 변경이 뭐예요? 절토, 성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자르고 북돋우고 또 뭐 이렇게 깎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 개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해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용도 지역 변경 고시예요.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고시를 해요. 자, 이런 거는 이런 허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는 게 아니죠. 용도 지역 변경 고시한다고 해서 용도 그 농지 지역이 바로 주택 지역으로 바뀌고 택지 개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거죠. 근데 복합 개발은 뭐겠어요? 두 개가 모두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많은 대규모 공공사업이 있죠.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는 이런 용도 지역 변경 고시가 되면서 또 물리적으로 형상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정도 그냥 단어 뜻만 파악하면 되는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조금 신경 써야 돼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나오죠. 자, 2번과 3번이 모두 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에요. 그 중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는데 부동산 개발의 위험하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하면 법 시비 하잖아요. 법 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하죠.
법적 위험은 이게 공법상 위험도 있고 사법상 위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법적 위험 분석을 한다고 할 때는 주로 공법상 위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법상 위험은 이게는 상민관계와 관련되거든요. 상민관계는 뭐 법적 위험 분석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상민관계는. 이거는 이제 토지 이용 규제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는 뭘 보면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위험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를 봐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법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시장 위험 뭐예요?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 아니에요. 수요 공급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잘 분양될지, 팔려 나갈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이라는 게 있죠. 지난 1년간 얼마만큼 흡수됐는지 보는 흡수율 분석이 있고,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인 흡수 시간 또는 흡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흡수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흡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이러한 분석은 이제 과거를 분석하기는 하는 거지만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 내가 개발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잘 분양될까 이거 걱정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요거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게 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비용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인데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으로 주로 예상되는 수요의 감소 가능성 또는 공급의 증가 가능성을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그렇죠.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장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장 연구의 일환으로 흡수율 분석이 있다. 그렇고요.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된지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은 아니죠. 1차적으로 그걸 보는데 궁극적 목적인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흡수율 분석은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 연구와 흡수율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을 보십시오.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동산 개발 단계를 말할 때 이제 우리 그 GCC 타투 하는 GCC 타투가 아니고 구전부실 근검마 또는 아예부터 근검마 하는 거 있죠.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타라 그러죠. 부지 모색 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요 마케팅 단계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어 단계를 구상 단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이걸 이제 부지 모색 단계, 이거는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요렇게도 구별하죠. 자, 근데 요 마케팅이 이제 맨 끝에 나와 있다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실제 부동산 개발 사업 할 때 다 건설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언제부터 마케팅 시작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초기부터 마케팅을 들어가죠. 그래서 분양할 때 처음부터 분양하지 않나요?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분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 있다고 해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 2번 지문에 있나요? 4번의 2번 지문.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개발 사업 초기에 정박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박 임차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박 임차인은 뭐예요? 오랫동안 한 자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임차인이죠. 이런 임차인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건물 위층이라든가 아래층이라든가 옆에 붙어 있는 임대 공간이 분양이나 임대가 훨씬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 적절한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그렇죠. 매장용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중복되는 임차인들이 섞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런 거는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베이커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베이커리를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 경우는 좀 적절한 혼합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은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중복이 될 수도 있죠. 다음에 그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이 말도 안 되죠. 그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마케팅의 유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도 보고요. 시장 위험의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흡수율 분석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흡수율 분석 맞죠?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부분 시장 단위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다음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전량 흡수되는 데 걸린 기간을 흡수 기간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동일 기간당 흡수율 분석은 높을수록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시장 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잖아요.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지요. 맞고요. 5번의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개발업자는 흡수율 분석으로 과거 추세만 파악해도 충분하다. 이거 틀렸죠? 이 흡수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6번부터는 6, 7, 8, 9, 10 여기까지는 이제 GCC타투와 관련되는 거죠. GCC타투. GCC타투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것보다 더 자주 언급이 되죠. 시험에서. GCC타투. G는 이제 지역경제분석, C는 시장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시장성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분석, 투자분석이죠. 이 순서도 묻기도 했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틀린 것 찾습니다. 시장성 분석은 시장 지역 내에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작업이다. 그 지역 내에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정 부동산이 아니고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 결정 요인인 걸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건 뭐예요? 매니아 단계, 매니아 단계.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 공장이면 공장, 뭐 업무용 시설, 업무용 시설 이런 데 대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의 그 원이 그 저기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는 몇 명이고 고용은 어떻고 소득 상황은 어떻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는 건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요. 근데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람이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개발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개발하는 업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토대가 되는 분석이에요. 기초가 되는 분석.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고 그다음에 2번의 시장 지역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역 범위가 부동산 종류에서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시장 그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때 시장 분석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말해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과 여기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누죠.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에서 구체적인 이제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익성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려면 이쪽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에 이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할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편이에요. 그거는 그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한다. 이렇게.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까지는 차지하는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시장성이라고 돼 있죠. 시장성이라고 나오면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죠? 이거는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개발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개발된 부동산이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 분양될지, 임대될지, 그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에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분석해요. 수익. 키워드가 수익이죠.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정보 자료를 이용해야 되죠. 여기 수익성 분석하려면 뭐 개발 비용, 분양 수익금, 이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돈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주로 적용해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 여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내를 보는 거죠. 순수내를 봐서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큰지 작은지, 요거 결정하는 게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다음에 투자 분석이란 맨 마지막이잖아요. GCC타투. 대체 투자안 중에서 최종적인 투자안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투자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중요도는 낮아요.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 분석이 시장성 분석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할 땐 이 토대가 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토대. 지역 경제 분석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가 지역 경제 분석을 한 후에 뭐를 해요?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그 소리는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이미 수집됐고 분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역 경제 분석의 정보 수집과 자료 수집과 분석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 분석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또 뭐겠어요? 이 밑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GCC타투 이렇게 하지만 기초적인 분석, 그 다음 분석, 그 다음 분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CC타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갈수록 아래 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 분석이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나요? 포함관계가 그렇게 봐야 돼요. 이 GCC타투 포함관계에서 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시장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을 포함하고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됐나요?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면은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 영혼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온다는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제가. 근데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용어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춰서 얼마나 잘 분양될지 경쟁력 보는 거고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그 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9번에 보시면은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중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죠. 경제성 분석은 뭐예요? 두 단계로 나눌 때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성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경제 성분성은 계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우리 숫자 계산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 아닌 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숫자 계산하는 거. 총 비용 추계 숫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가치.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 분석은? 이거는 시장 분석이죠. 시장 위에 시장 분석. 수요 공급 분석. 수요 공급하면 시장. 내부 수익률법 및 수년가법. 내부 수익률, 수년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현금 수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전 현금 수지든 세후 현금 수지든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계산이에요, 계산. 근데 3번만 아닌 거죠. 찾기 쉽죠? 그렇게 하니까 찾기 쉽잖아요. 이게 뭐 하는 단계라니, 경제성 분석이 계산하는 단계라고.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항목들 다 어떻게 해요? 그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안 외워도 풀 수 있도록 해야지. 됐나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냥 그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지. 그 많은 항목들을 다 어떻게 암기하고 해요? 지금 이거, 제가 이거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 이 교재들을.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쓰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건 쓰지만 그 문장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체적인 예, 틀을 아는 거지. 다음에 10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장 지역. 시장 지역은 경쟁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에 위치하는 공간적 범위가 되며 동일 수급권이나 그 안에 부분 시장이 된다. 그렇죠? 시장이라고 하려면은 그 시장 안에는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을 알아보는데 이 집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집 알아보자 할 때 그 다른 집 알아보는 게 하나의 시장 지역 범위라야 되지 않나요? 그 시장 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알아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의 시장 지역 범위.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쟁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이에요. 경쟁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에 위치하는 공간적 범위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집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적당한 데 알아봐야지 하고 다른 데 알아볼 때 그 알아보는 곳이 지나치게 그 지역을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쟁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이 위치하는 공간적 범위. 이렇게. 표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의 문제.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나 그 안에 부분 시장이 되고요. 지역 경제 기반 분석은 그 시장 지역 내 모든, 여기도 또 나오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건 무슨 분석? 지역 경제 분석에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 다음 시장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수요 공급 분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력 평가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시장성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특정 고객을 상대로 판매될 가능성 및 시장가격과 판매율에 대한 분석. 이거는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연구의 계층체계에서 시장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을 포함하며 시장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을 포함하며 그러한 시장 분석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성 분석에 포함되는 거죠. 맞나요? 그 아래 단계 요거를 포함하지만 윗 단계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이제 11번은 이제 LQ 문제죠. LQ 문제인데 그 요거는 계산은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지 않을까 싶어요.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차라리 이론 문제, 그 13번이나 14번, 여기에 조금은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번, 12번 중에는 제가 11번을 풀어볼게요. 12번은 요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이게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분에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잖아요. 그죠? 자, 근데 A도시의 농업의 지역지수 했잖아요. A도시의 농업의 지역지수. 그래서 전국의 농업 비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국의 농업 비중은 몇 분의 몇이에요? 6천분의
300 해야 되죠. 지역의 농업 비중은 150분의 15 이렇게 하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방법은 뭐 이거 약분 해가지고 예, 할 수도 있고요. 이걸 퍼센트로 바꿔도 돼요. 예, 이거 퍼센트로 바꾸면 60분의 3은 3으로 20분의 1이잖아요. 20분의 1은 5%죠, 5%. 20분의 2가 10%니까. 5%로 바꾸고, 여기는 10%가 되잖아요. 150분의 15니까. 그러면 2가 되죠. 아니면은 뭐 네모 외자 이렇게 하든가. 안쪽에 끝끼리 곱하면 분모. 바깥쪽끼리 곱하면 분자.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예,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그 밑에 12번은 대신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번은 LQ를 문제에서 알려줬죠. LQ를 1.2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전국의 고용자 수분의 금융업 종사자 수, 지역의 고용자 수 중에 금융업 종사자 수,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요 안에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방식이 여기서는 요거 알려주고 이걸 물었잖아요. 대신 요걸 알려주고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게 400만 분의 100만 분의 얘가 20만인가요? 그죠? 20만 분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14번 중에는 다음은 입지 개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입지 개수를 통해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입지 개수 LQ가 1보다 크면은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다. 수출 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보다 작으면은 수입 산업이다. 1이면은 자급자족 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비기반 산업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해당 지역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 기반 산업 비율이 커질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작아져. 이 경제 기반 승수는 경제 기반 분석이 따른 승수는 곱하는 순, 여기서는 이제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죠. 투자론에서 했던 거하고 달리. 이거는 기반 비율분의 1이에요. 기반 산업의 비율분의 1이니까 이게 분모가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기반 비율이 커질수록 얘는 작아져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경제 기반 승수가 의미하는 거. 기반 산업의 비율이 예를 들어 50%다. 0.5다. 그럼 0.5분의 1 하면은 2잖아요. 2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제 기반 승수의 뜻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난이도 높게 나오면 질문할 수 있어요. 경제 기반 승수는 이 2라는 숫자는 지역의 기반 산업 일자리가 기반 산업 일자리가 1% 증가하잖아요. 그럼 지역 전체 일자리는 몇 프로 증가한다? 지역 전체 일자리는 곱하기 2 한 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제 기반 승수의 의미예요. 네, 이렇게 경제 기반 승수를 알면은 기반 산업 일자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고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 알 수 있죠. 그러면 일자리 하나당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 지역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수요에 대한 영향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하는 출발점이 LQ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저쪽은 잘 안 나왔고요. 이게 훨씬 중요한데,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쪽으로 가면 깊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계속 여기만, LQ에서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 2번 지문은 틀렸지만, 입지 개수를 통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알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 있고,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전체 고용 인구 변화도 알 수 있고, 그 지역 인구 변화도, 고용 변화도 알 수 있고, 인구 변화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의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14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13, 14번은 같은 유형이니까. 다음에 이제 15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